오해와 진실 첫 번째입니다. 갱년기에 안면 홍조가 생긴다? 흔히 그렇게들 말씀하시죠. 네, 네, 네. 정답은 바로 진실입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네.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몸에 갑자기 막 열이 났다가 오한이 나면서 확 떨어지면서 땀이 나고 이제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안면홍조가 일시적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몸 안에 있는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떨어져서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갱년기 여성의 한 80%가 겪는 폐경기 증후군의 한 양상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때 생기는 안면홍조는 이제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폐경기 증후군의 그런 심리적인 요인과 비슷하게 일시적으로 있다가 지나가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갱년기가 아닌데도 얼굴이 빨간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갱년기와 아무 상관없이 피부의 염증과 혈관 확장이 동시에 얼굴 쪽에 나타나는 주사 피부염이라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오히려 갱년기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네. 주사 피부염으로 네. 이런 증상이 두드러질 네.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이거는 그냥 한번 시작되면 계속 진행을 하는 일종의 고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자의 한 50%에서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요.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뭐 자외선이라든지 더운 환경, 술 같은 후천적인 환경 요인에 자꾸 반복 노출돼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피해야 되는데요. 보통 중장년층 여성에 제일 많고요. 남성에서는 증상이 심할 때는 딸기코까지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네. 역시 남성의 경우는 술과 연관됐다고 봐도 될까요? 술이 원인은 아니어도 예. 악화 요인이 분명히 제일 중요한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을 관리하고 치료하려면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런 생활 패턴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악화 재발 요인인 자외선을 차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평생 아침에 얼굴 전체에 듬뿍 바르셔야 되고요. 여성 환자들한테는 저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그 겉에 색조 화장도 반드시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화장은 안 좋다고 흔히. 네, 뭐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 주사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그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얼굴을 한 겹이라도 더 가려서 보호를 해줘야 악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장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갈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더운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생활 습관 중에서 뭐 족욕, 반신욕, 그리고 전기장판, 온수매트 그런 뜨거운 그 열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멀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약물 치료도 효과적인데요. 매일 두 번씩 미지근한 물로 끼얹는 비누 세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찬물, 너무 뜨거운 물 다 자극을 일으켜서 좋지 않고요. 그리고 염증과 혈관 확장을 완화시키는 도포제와 경구약을 처방해서 꾸준히 복용하시면 다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때 생기는 안면홍조는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치료를 하시면 또 서서히 좋아지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주사 피부염으로 인한 안면홍조는 방금 말씀하신 치료 단계를 밟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스테로이드는 이 안면홍조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바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스테로이드는 안 돼요. 네, 네, 다른 질환과는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해와 진실 무엇일까요? 바로 식초가 무좀을 없앤다인데요. 많이들 하시는데 네. 사실 진실일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요새도 식초에 아니. 발 담그시는 분이 계세요? 네, 요즘도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저요. 아니. 네. 그래서 제 환자 어떤 분은 희석하지도 않은 빙초산에 스스로 무좀 치료를 하겠다고 발을 담그고 오셨어요. 그건 안 될 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빙초산 강산에 화상을 입어서 타지. 2도 화상을 입어서 어휴. 발이 완전히 탔습니다. 진짜 네. 물집이 다 터지고 발이 다 찢어진 상태로 오셔서 일단 무좀보다는 이 화상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무좀 치료를 넘어가느라 시간이 오히려 더 오래 걸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무좀은 그 진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피부 각질층에 기생하는 곰팡이가 이제 발에 주로 축축하니까 거기에 각질을 계속 만들거나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거나 또는 매우 가려운 물집이 발에 생기는 그런 감염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는 고온다습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로 가야 되겠죠. 저온, 건조, 청결하게 발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비누칠해서 깨끗하게 발을 씻고 이제 저녁에 이제 연고, 무좀 연고를 바르셔야 되겠죠. 발가락 사이, 뭐 발톱 주위, 발바닥 전체 골고루 잘 바르고 이게 발톱까지 침범한 무좀의 경우에는 매니큐어 형태의 바르는 무좀약이 있습니다. 그걸 발톱에 바르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먹는 경구 항진균제를 몇 달간 복용하면 다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식초물 같은 데 담그지 마시고 깨끗한 물을 발을 비누칠해서 잘 씻고 건조하게 유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저 궁금한 게 네. 보통 청결과 관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보니까 무좀은 거의 남자들이 많이 걸리는 것 같던데요. 네, 남자들이 직업상 밀폐된 신발 안에서 장시간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좀이 확실히 더 많이 생기긴 합니다. 그리고 무슨 공중 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데서 서로 옮겨 올 수도 있고요. 네, 무좀이 하지만, 잘 옮죠. 네, 옮습니다. 하지만 뭐 남녀 공히 유병률은 다 비슷하고요. 오히려 무좀은 노화와 더불어 면역이 점점 떨어지면서 많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 많이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무좀을 식초물로 치료하시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세 번째 오해와 진실입니다. 이건 저도 이제 많이 환자분들한테 듣는 질문인데요. 나이가 들면 아토피 피부염에 안 걸린다? 어린아이들이 보통 많이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희 생각하기에 그리고 실제로 유아, 영유아나 소아한테 주로 있는 질환이지만 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 70대 환자 남자분이 오셨는데요. 전신이 막 가렵고 긁어서 딱지가 않고 각질이 일어나고 벌겋게 되어서 그런 피부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환자 피검사를 했더니 그 아토피 피부염의 정도를 나타내는 특정 면역 글로뷸린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었고요. 흡입항원 다수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신 것처럼 이 환자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을 했고요. 이 환자는 그럼 왜 이제야 아토피 피부염이 뒤늦게 생긴 걸까요? 바로 이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인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분의 아들, 손주들도 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고요. 그래서 왜 이제야 생겼을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 아토피 피부염은 선진국형 질환입니다. 그래서 위생가설을 이용하면 좀 설명이 쉬운데요. 이제 나라가 발전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기생충 감염 같은 체내 감염 요인이 많이 있어서 그런 쪽에 감염에 대처를 하다 보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 발달이 더 좋아져서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을 하게 된다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젊은 시절에 우리나라의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제 우리나라 너무 깨끗해졌죠. 그래서 비로소 이게 수면위로 나타난 거고 또 노화에 의해서 이 더 가려움증이 심해지면서 아토피도 증상이 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보다 요즘 어린이들에게 아토피가 많이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 어릴 땐 그런 말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일단 국소 면역 조절제랑 스테로이드를 바르는 걸로 치료를 해보고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엄청나게 심한 가려움증은 항히스타민제를 투여를 하고 심하면 뭐 광선 치료라든지 특정 항원에 대한 알레르기 면역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대 이후가 되면 피부 장벽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이런 가려움증이 심해져서 아토피 피부염도 심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각별히 더 피부 장벽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제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건강한 피부를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를 하려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 차단만 잘해도 반은 성공이고요. 건조하지 않게 보습 크림을 자주 바르시고 건강한 피부 장벽을 지키는 그런 생활 습관을 지켜서 건강한 피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물 많이 마셔야겠네요. 그건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습 로션 바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